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인국씨 매니저 박상원이라고 합니다. 요즘 인국씨는 뭐하고 계시나요? 운동 겸 그냥 게임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죠. 근데 요즘 빠져있는 거? 빠져있는 거는 게임. 게임? 예. 게임 아니면 운동. 운동? 처음 물어보시면 똑같은데 예, 두 가지 비슷해서. 그 요즘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? 자주 가는 곳은 헬스장이나 근데 제가 가는 데가 없어요, 딱히. 그래가지고 서인국의 행동 예측하기. 인국씨가 들어오시면은 저희한테 어떻게 첫 번째로 해요? 살짝 어색해하면서 손을 왼쪽 손을 한 45도 들고 어 안녕?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어?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? 좀 부끄럽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서 좀 어색해 할 텐데 그래도 동의할 것 같아요. 서인국 사생활 파헤치기? 이거 왜 파헤쳐? 파헤치지 마. 일상생활 파헤치기로 할게요. 아, 파헤치지 마. 그러면 매니저님은 저희의 CCTV를 공개하는 걸 동의하시겠습니까?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인국 씨한테 혼나도 공개하실 건가요? 네, 혼나도 일단 내일은 내일 생각 뜨니까 가보야죠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파이팅. 네, 파이팅. 오케이. 나 왼쪽으로 떨어졌어. 개인 개인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안녕하세요, 저는 서인국 매니저. 어우 딱 맞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참아들.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고. 대본에 열중했고 영재 집중하고 있었지. 게임을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이런 게 또 조금 빨라요. 뭐? 끝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. 잘하셨는데요? 아, 잘한다. 저는 이제 퇴근하면 됩니까? 네. 감사합니다.